찬미예수님,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이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는 그들 둘뿐이었는데 아이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열두 조각으로 찢으면서 예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열 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단한 번이 아니라 여섯 가지 행위를 통하여 고쳐주십니다. 이를 살펴볼 때 우리도 영적으로 더욱 잘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소음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침묵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침묵이 더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십니다. 이는 귀를 열려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저 기도에서 나온 기도문을 줄줄 읽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란 말함보단 들음이 핵심입니다. 셋째, 침을 발라서 혀에 손을 넣으십니다. 이 행위는 마치 어린아이를 위하여 엄마가 먹을 것을 잘게 씹어서 먹여주는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를 마음에 새기도록 영적인 힘, 곧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우리는 새 힘을 가질 자세를 갖춥니다. 넷째,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아버지 하느님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한숨을 내쉬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 다음 우리의 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파타라는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가 말을 제대로 하도록 치유하시고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말은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처럼 여겨지더라도 소리내지 말고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귀와 입과 마음이 열린 사람이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추기 위하여 위의 여섯 단계를 다시금 되새깁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한 이 신부님의 묵상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여섯 단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며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더 잘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께서 그를 군중에게 따로 데리고 나가셨듯이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하느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는 조용한 침묵 가운데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따로 내 시간을 떼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마치 의무감으로 후다닥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잠시 5분, 10분이라도 고요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둘째,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아무리 우리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잘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신앙이 싹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성경 말씀, 매일매일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잘 들을, 귀를 열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셋째는 침을 발라서 혀에 손을 넣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령을 넣어주시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넷째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찾아라, 곧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청을 내세우기 급급하죠. 그러지 마시고 먼저 늘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신, 하루를 맞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한숨을 내쉬었다. 즉 우리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파타,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리게 되는 풀리게 되게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을 필요 없는 말을 조심하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나의 자랑 아니면 남의 헌담 이렇게 늘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신앙인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듣고 그런 말로 한 길로 빠지게 된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켜라. 이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 날마다 잘 듣고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섯 단계 잘 기억하셔서 단 한 가지 한 가지씩만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이 묵상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 칠일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칠일로 성인과 메토디오 성인은 형제로 그리스의 테살로니카에서 태어나 터키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교육을 받았다. 두 형제는 전례서들을 자신들이 창안한 알파벳의 슬라브 말로 번역하였다. 둘은 체코 모라비아의 슬라브족에서 파견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로마로 돌아간 두 형제 가운데 치릴로 성인은 수도 서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69년 무렵에 선종하였다. 메토디오 성인은 교황 특사로 모라비아에서 활동하다가 885년 무렵 선종하였다. 네, 오늘 치릴로 또 메토디오 또 성인의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